안녕하세요. 풋골TV입니다. 어느날 갑자기 고양이들이 곶감 빼먹듯 네. 연못에서 금붕어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. 연못 4년 차인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난주부터 금붕어가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, 숫자가. 아, 잉어와 금붕어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 수면 가까이에 올라오면 그때를 이용해서 잡아채가는 듯 합니다. 이 녀석이 잡혀간 거예요. 단정인데 참 예뻤는데. 아, 15cm급 단정 오란다를 잡아서 물고 가네요. 아, 진짜. 양파. 되게 아꼈던 금붕어인데,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네요. 정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계속 도망갑니다. 위협적인 소리를 계속 내네요. 범인은 태연하게 와서 또 밥을 먹고 있어요. 또, 범인을 어떻게 하지? 범인. 이 녀석 어떻게 했어? 여기서 잡아서. 어? 주는 밥이라 잘 먹지 왜? 응? 물고기를 왜 잡아먹어? 시키야. 밥을 충분히 주는데도 물고기 잡아먹지 마. 밥 다 먹었어 이제? 자, 연못에 물고기는 보는 걸로 만족하도록. 알았어? 밥 다 먹었어? 개구리와 뱀은 잡아서 줬잖아. 근데 왜 물고기는 왜 갖고 절로 도망갔어? 야, 너 뱀 잡으면 자랑하잖아. 갖고 와서 뱀 잡으면 자랑하고, 개구리 잡아서 자랑하고, 쥐 잡아서 자랑하고. 근데 왜 금붕어는, 큰 금붕어는 잡아서 도망가는 거야 그거는? 어? 야, 말을 해. 왜 니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니? 야, 니네 엄마 어떻게 생각해? 고양이가 그래서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들도록 접근을 많이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.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는, 이렇게 낮은 곳에는 지금 선인장, 장군 선인장을 갖다 놨어요. 저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잡혀가는 지역에다가 선인장을 두었습니다. 또 밥 먹고 와서 또 벌써, 보러 왔네요. 또.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. 자, 고양이들이 잉어를 노리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선인장을 놓아서 사냥을 못하도록 장치를 해봤습니다.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.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방어막을 또 붕어를 또 잡아갔어요. 2차 방어선을 만들어야겠어요. 저희 밑에 고양이들이 자주 오는 곳에다가 벽돌을 올리고 선인장을 더 추가로 더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요. 이제 화분으로 완전히 둘러서 막았습니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아주 낮은 곳은 선인장으로 막았습니다. 이곳은 갖다 놨더니 지금 반질반질해졌어요.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봐가지고, 그 전에 이게 없을 때는
예, 낮아서 여기서 지금 사냥을 했었는데, 이렇게, 예, 높여놨습니다. 그리고 옆에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놨습니다. 예, 선인장으로 막아놨습니다. 고양이들이 덮치지 못하도록, 예, 추가로 선인장을 더 설치해놨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, 예, 놀이다가 이제 와서 허탕 치고, 일로 왔네요. 잡아먹으면 안 돼. 응? 우리가 TV 화면을 보고 즐기듯이 고양이가 연못에서 잉어와 금붕어들이 노리는 모습을 재밌게 보고 즐길 줄만 알았거든요. 예전엔 그랬어요. 정말 옆에 앉아서 금붕어들, 잉어들 계속 보고 있었고요. 또 이름 보면은 금붕어 한 마리가 계속 뒤집어져서 헤엄치는 금붕어가 있었거든요. 이 금붕어를 가까이 가서 발로 건드리긴 했어도 잡지는 않았거든요. 아, 근데 올 봄에 이제 꽃이고 막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,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참 난감하네요. 최대한 방어선을 만들어서 예, 금붕어들을 좀 보호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금붕어도 제가 기르는 거고 고양이도 제가 이 길고양이 아, 길고양이인데 제가 먹이를 주면서 기르는 고양이거든요. 아, 이 고양이는 사실 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, 농촌에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. 이 고양이가 진짜 뱀을 안 잡아주면 아,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올해도 아, 주위에 우리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뱀을 봐왔지만 뭐 아이들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 진짜 기겁을 하거든요. 근데 고양이들이 뱀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잖아요. 그리고 텃밭에서 일할 때 옆에서 계속 같이 노는면서 뱀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. 아 근데 아이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저지랄을 또 하네요. 아. 이 아이가 여기서 난 아이예요. 까만 줄무늬, 까만 줄 금붕어.